여름 이야기. 무척이나 더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이 너무 더워서 잠들 수 없던 밤,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놔서인지 시원한 바람에 어느새 눈이 감겼습니다. 오랜만에 열대야에 시달리지 않고 잘 수 있었는데 눈에 들자마자 어디선가 느껴지는 인기척에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눈을 뜨자 제 눈에 들어온 건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달빛에 비친 낯선 얼굴에 온몸이 얼어붙어서 소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절 쏘아보시는 아주머니 눈빛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이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닐 거야. 분명 사연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아주머니가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났는지.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으세요? 용기를 내어 아주머니에게 말을 건넸는데 아주머니는 저를 계속 쳐다보시다가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유야 모르겠지만 아주머니의 혼령이 사라져서 저는 다시 잠을 청했고 혼령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우연히 친구 중에서 영감이 강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았지만 평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본다는 그 친구라면 무언가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굉장히 저를 나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혼령한테는 함부로 말을 걸면 안 돼. 혼령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나 시험해 보는 건데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바로 직접 들어가 버려. 즉, 저는 빙의 될 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는 혼령을 본 적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